박선영의 스네타운 뮤지션 영화를 만나다 다섯 번째 시간 샘 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네. 원래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옛날 때는 이제 그 TV도 없었고 뭐 케이블도 없었고 VCR 이렇게 볼수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네. 유일하게 하나 있던 영화가 알라딘이었어요. 아, 가지고 있는 네, 게, 가지고 네. 있는 게. 그래서 그걸 한 진짜 수백 번 정도 본것 같아요, 그걸. 그 진짜 좋아하는 OST도 너무 좋아서 예, 네.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살짝 음악 나갈 때 좋아하는 영화 장르나 이런 걸 제가 여쭤었었는데, 네. 디즈니 음악과 영화도 좋아한다고, 정말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살짝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디즈니 OST를 살짝 맛보기로 들려주시면 어떨까? 약간 준비한 건 없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아서 네. 뭐 예를 들어 It means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s. It's our problem free philosophy. Hakuna Matata. It means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 이런 오, 거요? 라이온 킹, 하쿠나 예. 마타타.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가 또 뭐가 있어요? 좋아하는 뭐본 것들 중에선 알라딘도 되게 좋아하고요. 방금 들었다. 네. 또 뭐가 있었지? 아, 디즈니는 아니지만 토이 스토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토이 스토리 엄청 좋아하는 그거. 아, 뭐였지?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friend said. Cause you got a friend in me. 이걸 되게 좋아해요. 와, 어쩜 이렇게 즉석에서 가사도 없이 음악을 그냥 만드네요. 한번 보통 해봤어요. 이것도 이거 코드가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요? 한번 그래요?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걸 약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사 없이 그냥 이렇게 흥얼거리는 건데 보통 예. 평소에도 이렇게 잘해요? 그거는 까먹는다고 말합니다. 아 좋게 특별한 표현하면 애드립. 특별한 어떤 용어가 있는 건 아니군요. 또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인어공주에서는 언더더시 혹시 기억나요? 언더더시요. 언더더시. 언더더시. Well, life is better take it than ever me.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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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d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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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I am me. 아니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기타를 죄송해요 아니 왜 가사도 죄송해요. 제가 진짜 무리한 부탁이었는데 이게 코드도 모르는 상태에서 즉흥 연주식으로 들어간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와 정말 고맙습니다. 아, 생김의 영화 취향은 아까 제가 살짝 여쭤봤더니 어떤 거 좋아한다고 하셨죠? 액션 음악이란다. 액션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헐리우드에서 네. 혹시 좋아하는 배우나 이런 사람 있나요? 뭐내 이상형에 너무 가까워 이런 사람 있어요? 이름이 뭐였죠? 테이컨에서 나오시는 배우인데요. 테이컨? 리암 햄스워스? 아, 그건 남자 배우인데. 남자 왜요? 어때요? 아니, 저는 이상형에 가까운. 아, 그러니까, 이상 아. 딱 떠오르는 배우가 없어요. 최근에는 무슨 영화 봤나요? 최근에 본 영화는요. 캡틴 아메리카 3요. 시브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았어요? 맨 마지막에 토니 스타크하고 캡틴 아메리카 막 싸우고 있었는데요. 막 싸우는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확실히, 그렇게 뭔가 싸우고 액션 이런
그래요. 그런 걸 저도 좋아하고 그런 게 사실 별 생각 없이 보기에는 그쵸, 네. 네, 행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우리가 또 행복하려고 영화를 보는 거니까. 네.